오늘은 피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오늘 하마터면 큰 사기에 당할 뻔했거든요. 그건 잠시 후 인트로 좀 하고. 자, 이제 사건과 사람들 방송 피해 사례를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송을 하면서 진짜 이런저런 일들이 좀 생겼어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제가 사기를 당할 뻔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웬 잘생긴 남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었냐면, 이렇게 생긴 남자분이 말을 건네주셨어요. 요렇게 생기신 분이 저한테 말을 건네주셨는데, 중국계 무슨 어디 사람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태국말로 나한테 말을 걸길래 난 이분이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이 도용 같아요. 왠지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다른 이 사람을 도용해서 딴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로 연락이 왔었는데, 얼굴 되게 딴 것도 보니까 잘생겼어요. 인스타도 얼굴 딱 봐도 잘생긴 것 같죠. 근데 좀 다 여러분들도 인스타 같은 거 하실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인스타로 영어로 했는데, 제가 번역기를 써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통성명을 하다가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주고받고 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사진으로 인증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도 다 퍼온 사진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갑자기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Send my address and full name이라고 이렇게 남이라고 이렇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아니에요? 아니 말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소를 알려달래서 내가 딴 주소를 일단 알려줘 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루이비통 뭐 샀다고 선물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짐을 저렇게 싸가지고 보내줬어요.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는데, 뭐지 하고 들어가 봤어요. 이거를 주소를 한번 채팅을 해봤어요. 여기에 파란 색깔을 누르면, 여기 파란 색깔을 누르면은 여기 채팅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해석이 보일 거예요. 마담, 이제 금요일에 돈을 내셔야 짐을 확인하고 그 주소로 부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네, 착불로 보냈대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근데 저거를 운송료를 다 준다고 했는데,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이 가방 안에 이 돈을 넣어놨대요. 이렇게 100달러짜리가 저만큼 두께면 이게 얼마야 보여주면서, 가방에 있는 돈으로 택배비를 줄게 라고 말했어요. 가방에 있는 돈은 말하면 안 되라고 하더라고요. 왜? 라고 말했는데 안 된대요. 처음에는 진짜 돈이네 하고 딱 봤는데 왠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보이시피싱 아니야? 이거 신종상의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 같아요. 모든 게 저런 사례가 있었고, 해외에서도 선물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니 그래도 조금의 의심을 해볼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하와이 언니가 맨날 선물 보낼 때 착불로 보낸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서 저런 사기 행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고 저한테 잘생긴 남자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 하는데 택배를 보낼게 라고 하니까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서는 뭐지 하고, 저는 뭐 루비뚱이냐 하면서 명품이 혹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사기, 그냥 보이스피싱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